아침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오후 들어 기온이 꽤 오르며 포근했던 하루였습니다. 화창한 날씨 속에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려 시민들을 반겼습니다. 이인범 기자입니다. 따사로운 10월의 햇살을 맞으며 어린 학생들이 한 손에 사포를 들고 나무판을 손질합니다. 지역의 한 은행 임직원과 아동센터 어린이 등 약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친환경 원목 가구를 만드는 재능 기부입니다. 오늘 만들어진 책상과 의자 등 240개는 대전 지역 10개 아동센터에 전달됐는데 다음 달에는 유성구와 다문화 가정이 참여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 당첨한 가구들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그 수리를 한 다음에 기부를 할 예정이고요. 이렇게 휴일날 나와서 직원들과 같이 하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봉사활동하는 의미도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커다란 정자 그늘 아래 몸을 숨긴 채 조선시대 선비가 된 듯 시를 한 수 적어봅니다. 충청을 대표하는 유학자 송시열 선생 탄신을 축하하는 우암문화제가 열려 이른 시간부터 우암사적공원이 북적입니다. 송시열 선생이 후학을 가르치던 이직당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붓을 들고 서예 솜씨를 뽐냅니다. 우암 송시열 선생의 좀 깊은 정치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글씨가 좀 더 잘 써지는 느낌이어서 인상 깊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. 태풍 콩레의 영향으로 연기됐던 정부 세정청사 걷기 대회가 일주일 만에 열렸습니다. 300여 명의 시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3.4km 구간의 옥상 정원을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. 한편 논산 강경 젓갈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200년 전통으로 유명한 젓갈을 맛보고 김치 담그기와 양념 젓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. 서산 해미읍성에서도 조선 태종대왕 행렬과 마당극 공연, 가마솥 주먹밥 체험 등이 진행돼 시선을 끌었습니다. TJB 이인범입니다.